많이 먹어요. 재난지원금이 안 주는 거야? 왜 안 줘? 저희가 좋으니까. 아, 그럼. 예전 시장. 앞으로 접으세요. 여기 있네. 있는 반듯한 정책 장애인과 함께 살 준비가 돼 있는 이 도시를 만들다 실질적으로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프렌즈에서 오늘은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주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과 차례 관리를 맡고 있는 장유인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장애인 조합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장 곽지혜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다른 곳에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 그리고 가족의 전체의 역량을 키워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센터 운영을 무슨 천주교, 그 춘천교구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하고 그쪽 어떤 관계인지도 저도 잘. 저희 법인이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고요. 1996년도부터 해서 사회복지회가 생겨가지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뭐 여성복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복지 관련이 한 절반 정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센터이사요? 네. 우선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가족 돌봄 휴식 지원이라고 해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하고 연계를 해서 돌봄을 진행을 한다든지 가족들끼리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족 홈플레이라고 해서. 홈플레이? 네네. 그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감염병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각 가정별로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저희가 이제 집으로 보내드려요. 보드게임 같은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주 보드게임만 생각해 놨어요. 다수가 모이기는 힘들고 소수의 어머님들을 신청을 받아서 단기간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가족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못 가는데 참. 사실은 가족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요구조사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사회 내에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조사는 하고 사업도 반영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장애인 가족은 없지만 TV로 항상 많이 보곤 하는데 되게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가족지원센터가 뭐 지금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발달지원이 아닌 아동을 양육하는데 한 5 정도의 힘듦이 있다 그러면은 발달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데는 한 10 정도? 그 성인이 되었을 때의 부모님 사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20세가 넘으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있잖아요. 일자리 같은 거 춘천 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나 그런 거는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고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좀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단순 제조업 이런 데로 이제 많이 취업이 됐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취업과 관련해서 직업과 관련해서 즐거운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뭐 바리스타 제과집 방구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싶은 말씀 또 따로 있으시나요? 저희가 늘 추구하는 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가 늘 추구하는 건데 선입견 없이 부정적인 이런 편견 없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춘천에서 다 함께 같이 행복하게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자고 추천을 너무 네. 좋아하셨어요. 네, 저도 추천을 되게 좋아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춘천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또 봬요. 자주 봬요. 춘천시가 정말 이쪽 장애인 이쪽 지원 사업이나 그걸 잘해주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저희도 이제 사실 올해 바로 이렇게 센터가 개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아, 요즘에 시장이 뭐 욕을 많이 먹어요. 재난지원금이 안 주는 거야? 왜 안 줘? 저희가 네. 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네.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복지 쪽은 많이 신경 써주신다라는 거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외부에서 지역 외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인구가 이렇게 적은데 복지 환경이 이렇게 잘 돼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있었었는데요. 그게 한 16년 정도 됐네요. 이제야 됐군요. 아, 정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아니겠냐라고 하는 호소였을 것 같아요.